오늘은 위빙 클래스, 원데이 클래스가 있는 날입니다. 예, 교체를 다 했어요. 그러면은 이 실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. 네네네. 얘를 쭉 빼주셔야 돼요. 쭉 빼주시고 아래로 이렇게 잘 내려주시고요. 조금 남겨주셔야 됩니다. 일단은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다 남겨주시고 나중에 정리를 하실 거예요. 예. 그리고 반대로 되돌아가요. 위빙은 말 그대로 실을 엮어서 면적을 채워서 만드는 아트인데요. 호박내는 이번에 두 번째 위빙 클래스라서 조금 더 복잡하게 난이도를 높여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먼저 색깔을 배치를 하는데요. 색깔 배치가 가장 어렵습니다.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색깔을 배치해 봅니다. 와인 색깔로 시작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문양을 만들어 봅니다.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. 여기 어, 맞아요. 이렇게 맞아요? 네, 근데 네. 여기를 틈을 좀 어떻게 틈이 이제 벌어지는 이유는 이 와인색 실이 너무 이쪽으로 가 있어서 그래요. 이 간격이 절반을 와인색이 채워주면은 얘를 이렇게 채워줘야 그렇죠, 그렇죠. 얘네들은 살짝 반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할 때는 얘를 실과 실 사이에 반 정도를 채워줘야 면적이 예쁘게 메꿔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생화를 이렇게 걸 수도 있는데요. 작업을 하면서 꽃을 넣어줘도 되고 작업을 다 한 후에 넣어줘도 된다고 합니다. 지그재그로 문양을 맞춰서 생각했던 그림대로 꾸며봅니다. 이제는 핑크색으로 맞춰봤어요. 그리고 베지색으로 바탕을 깔아줍니다. 꾹꾹 눌러서 아래쪽으로 메꿔줘야 문양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. 연보라색으로 메꿔줍니다. 나뭇잎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. 두 번, 한 번, 두 번 가서 다시 한 번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예쁜 잎 모양이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영상을 남겨둬야 제가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다시 바탕을 채워줍니다. 꽃도 하나 걸어줬어요. 여 꼬리도 이렇게 달아줬고요. 가끔씩 이렇게 창작을 하는 시간은 즐거움입니다. 이렇게 완성했어요. 꽃바구니처럼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집에 거실에 이렇게 걸어봅니다. 어떤가요? 여기 또 하나가 있답니다. 꽃을 달아줬어요.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요. 여러분, 안녕.